편집하는 날이라서 동네 카페에서 편집을 하다가 지금 6시 다 돼가는데 승현이가 고깃집에서 일을 하거든요. 맨하탄에 있는 거기서 저녁 먹기로 해가지고 준비하고 나가려고요. 맨하탄의 밤. 저희 지금 승현이네 가서 밥 먹고 들어가기 전에 칵테일바 가서 야경을 보고 들어가기로 했어요. 여기야? 어머, 한국 아니야 여기? 많이 왔다. 진짜 맛있어. 여기 진짜 맛있겠다. 승현이가 해줄 때 진짜 안심? 주물러? 꽃다발. 너무 좋아요. 꽃다발 올린 것 같아, 맞아, 크기가. 진짜 맛있어. 진짜? 엄청 부드러워. 와, 쩐다, 진짜. 엄청 부드럽다. 여기 엄청 핫한 승현이가 추천하는 루프탑에 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 갈 거면 그 여권이나 아이디 꼭 있어야 되네요. 우리 지금 화물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간대. 아, 여기 꾸며놨네, 약간. 30층. 여기 올라가면 아주 깜짝 놀랄 거야. 진솔 오빠가 아주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약간 미드에서 남자 여자 데이트하는 곳인데? 우와. 와. 여기 악역 맛집이다. 와. 우와. 오늘의 룩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덥다고 하는데 그래도 또 이 실내나 이런 데는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러고 나갑니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화장을 했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그렇게 덥지도 않고. 오늘도 펜스테이션으로 출근. 우선은 점심을 먹을 거고요. 점심은 제가 좋아하는 판다 익스프레스에 갈 거예요. 아, 힘들어. 치킨 베지터블 시키면은 브로콜리 삶은 거 주는데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오늘 슈프림 발매 날이라서 슈프림 들렸다가 쇼에 갈 예정입니다. 여깄지요. 이걸 먹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오렌지 치킨.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게 블레이크 페퍼 이거. 제 뽑아 먹는 거 아닌가? 이거는 소리 거. 이거는 제 거. 전 여기 브로콜리가 너무 맛있어요. 짜잔. 짜잔. 와. 그때도 양배추가 있었나? 브로콜리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게.
이게 그냥 재고에 따라 다른가 봐. 약 이게 브로콜리가 많아요, 맛있어요. 나는 면. 면. 반사물. 반사물. 저희 반찬은 똑같고 저는 브로콜리고 소리는 요. 요 면에서 근데 별 맛이 안 나요. 그거 알아? 이것도 도시마다 양이 다른 거? 여기 좀 적은 거 같아. 그치? 좀 적지? 그래도 이 정도면 가성비가 좋아지 그래서. 그래. 여기 소자. 내가 먼저 먹어볼게. 맛있어? 나는 이게 제일 맛있어. 진솔아, 터레기. 터레기. 니트. 귀엽다. 근데 내가 사고 싶던 거는 그 바람막이 같은 건데? 걔는 없네? 응? 바람막이 어딨어? 여기서 지금 슈프림 티셔츠 두 개랑 저 카메라 가방 할 거 하나 해가지고 이제 저 버스 한번 타고 서울로 갑니다. 제가 갖고 싶었던 바람막이 있었는데 역시나 없더라고요. 안 사지 뭐. 니트 요거 이쁜 것 같아요. 메이비 베이비 샀는데 바다 일어났더니 버스 타면서 한 15분 잤나? 20분 잤나? 엄청 졸려요. 여기는 폴로 매장인데 지하가 진짜 예뻐요. 이렇게 지하로 갈 수 있는데 지하도 진짜 넓고 종류가 진짜 많아서 예뻐요. 이거 그냥 인기 많다고 하길래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바나나, 프로틴 파우더, 콜라겐, 아몬드 밀크, 뭐야? 글루타민이랑 허니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소호고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스포티앤리치 카페에 와있어요. 소호에만 있는 카페인 것 같은데 되게 건강한 음료도 팔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조금 뭔가 녹즙스러운 그런 음료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가방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르메르 호춘백 미니 사이즈예요. 니트 하나만 입어도 되는 날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요렇고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비행기를 탔더니 무료로 제공을 받은, 향도 되게 좋고요. 뭔가 발랐을 때 그 깔끔해지는 느낌 때문에 여행하면서 손 씻고 가장 많이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션은요, 요 피몽쉐의 아쿠아 블레미쉬 커버 쿠션 밤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이거 비비크림 바르는 거 보여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같은 제형이기는 한데 손으로 바르는 게 훨씬 더 낫고 쿠션 퍼프로 바르니까 약간 뭔가 많이 뭉치고 잘 안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피몽쉐 비비는 무조건 얼굴에 손가락으로 바르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생각보다 아이폰으로 더 많이 찍고 있는데 오즈모 포켓 3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른 립은 이 제품인데요. 이거 헤라 루즈 클래식 181번 클리셰라는 컬러예요. 제가 하도 입술을 물어뜯어서 이렇게 안쪽에 발라도 좀 선명할 수 있게 이런 핑크 컬러를 발랐습니다. 생각보다 현금을 쓸 일이 크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금 안 쓰고 전부 다 카드를 쓰고 있는데 제가 뉴욕 팁을 드리자면 컨택리스 되는 카드 하나 갖고 있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렇게 와이파이 있는 카드인데 이게 교통카드를 다 찍을 수 있어가지고 뭐 지하철 끊을 때 표를 따로 안 끊어도 되고 버스 찍을 때도 그냥 바로 찍으면 돼가지고 진짜 편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뿌린 향수를 하나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뉴욕의 가을의 기억을 선명하게 해줄 이 향수를 자세히 소개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에이딕트 아시죠? 제가 향수의 진심인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요새 매 영상마다 향수를 하나씩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 브랜드가 되게 재미있는 게 변성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아요. 향수를 잘 안 쓰는 친구들한테 왜 안 쓰냐고 물어보면 그 특유의 알코올 향이 너무 강해서 사용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알코올이 아닌 워터 베이스로 제작이 되어서 평소에 알코올치가 많이 싫었던 분들도 무난하게 쓸 수 있는 향수들이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이번에 가져온 거는 웜 애프터눈이라는 향인데 이번 뉴욕의 가을이랑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오일 보습
가장 휘발성이 낮은 워터 베이스가 들어있어서 요거를 흔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가을 향수 하면은 조금 포근하면서 쌀쌀하고 쓸쓸한 그리고 거친 느낌까지 어울리는 향을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저는 우드랑 머스크 계열의 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름에도 웜 애프터눈이라 적혀있잖아요. 가을에는 살짝 쌀쌀한 공기가 느껴지는데 이 오후에 느껴지는 따뜻한 햇살이 느껴지는 향이에요. 가을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과일이 뭐가 있죠, 여러분? 무화과가 있죠. 여러분 무화과 좋아하시나요? 저는 무화과는 뭔가 꽃을 먹는 것 같아서 잘 먹지는 않는데 무화과의 향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바디크림도 무화과 바디버터를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 무화과, 들꽃, 그리고 찻잎에서 느껴지는 쌉싸름하고 향기로운 향을 담은 그런 향수예요. 제가 지금 나열한 향료만 얘기했을 때 떠오르는 향이 다들 있을 텐데 바로 진짜 유명한 르라보의 떼노아라는 향이 있어요. 르라보의 떼노아는 진짜 그 르라보 특유의 좀 강한 향이 느껴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향수인데 뭔가 조금 센 느낌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되게 우아하고 은은하고 되게 살결과 잘 어울리는 향으로 풀어낸 게 에이딕트의 웜 애프터눈인 것 같아요. 살짝 거친 듯 하지만 이 끝에서 오는 머스크 때문에 부드러운 향이 스며들거든요. 가을에 느껴지는 따사로운 오후 햇살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가을은 사실 좀 쌀쌀한 계절이기 때문에 오후 햇살이 내리쬐 다고 해도 이게 뭔가 뜨겁거나 더운 게 아니라 그냥 그 따사로운 느낌만 담은 가을의 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스락거리는 자켓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약간 도톰한 후드티랑도 잘 어울려서 너무 과하지 않게 은은하게 좀 표현을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뿌리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향수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억을 선명하게 해줘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 향수를 맡았을 때는 지금 이 순간 뉴욕의 가을이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이번에 마침 올영에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알코올 치가 싫었는데 워터베이스 기반의 향수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올영 행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수를 소개하고 싶어서 이 제품을 들고 오긴 했지만 그래도 무거운 유리병이잖아요. 그래서 여행지에 더 잘 들고 다니기 좋은 이 제품도 함께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 향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여러분께 드리는 이벤트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핸드크림처럼 가볍게 들고 다니면 되는데 이렇게 맥박이 뛰는 이런 손목이나 목 쪽에 발라주시면 맥박이 뛰면서 향이 발향 되는 제품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이딕트 향수는 워터베이스 기반이라고 했잖아요. 살갗과 되게 잘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향이 나거든요. 갖고 있는 향이랑 레이어링하기 좋은 게 단일향이에요. 거친데 또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가을이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 소소한 팁은 이런 고체 향수를 바르고 그 위에 이 향을 뿌리면 향이 조금 더 오래 은은하게 지속이 되고요. 분위기 있는 느낌으로는 이 웜 애프터눈이 좋았고 약간 더 자연스럽게 들고 다니면서 누구나 잘 어울리는 향으로는 이 네이키드 와일드 플라워 고체 향수가 좋았어요. 이거 가방 안에 쏙 들어가는 크기라서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 드릴 수 있는 이벤트 총 20개 준비했거든요. 간단하게 댓글 이벤트로 가능하니까 다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되게 수다 계속 떨고 싶은데 아까 매미가 여기 달라붙었어요. 그래서 너무 징그럽고 기분 더럽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소호에서 어떻게 보냈는지 브이로그로 계속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벤 선글라스네. 안경 근데 피팅 해야 안 하면 못 쓸 정도로 휘어 있어. 여기 레이벤 종류가 진짜 많아요. 요즘에 이 더 리얼 리얼이 미국에 있는 약간 명품을 좀 저렴하게 파는 중고 장터 같은 느낌인데 요새 이 옆에 있는 명품 아울렛이 진짜 인기 많대요. 이거야? 아울렛이 아니라 리셀샵이었습니다. 엄청 비싸게 팔아요. 슈프림 매장 가면 있는 건데도 한 3배에 팔고 짱 비싸서 기절. 홈페이지에서도 많이 살 수 있는 곳인데 더 리얼 리얼이라고 이렇게 샤넬 거 100만원 트위드 1000만원? 여러분 빈티지는 한국이 제일 싸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어차피 빈티지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제 여기 있다가 슬슬 집에 가려고요. 루꼴라, 초바니, 양파 너무 비싸요. 두 개에 45,000원인데? 비싸다. 지하철을 타러 가고요. 저희는 저 6번을 업타운으로 가야 돼가지고 일로 쭉 갑니다. 저희 기차가 벌써 와 있어요. 저거 타고 가야 되는데.
압구정 같아. 여기 아직도 와, 너무 고퀄리티인데? 여기 많이 남았어. 내일 다 같이 저녁으로 또 먹어야 돼. 야채 한 번만 젓가락으로. 오늘 회사에서 별일 없었어? 어, 뭐 그럼 뭐니 이게 이제 오늘이 아침입니다. 먹고 나가는 게 또 좋을 것 같아서 이거 고추장 스팸 한번 먹어봐. 이것만? 이것만 먹는 건 또 그 근데 사람이네? 고추장 스팸이라 좀 금방 타더라고. 그러게. 양념이라? 먹어봐. 어때? 그냥 스팸 맛이야 고추장 맛이나? 고추장 먹나? 오늘은 조금 늦게 1시 기차를 타고 맨하탄에 나갈 거고요. 이렇게 입었습니다. 이렇게 요 한글 문구 너무 귀엽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여기는 지금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 역이고요. 여기 가운데 애플 스토어 매장이 있는데 오늘도 16 개시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서 구경해 보려고요. 여기입니다. 여기로 올라가면은 애플 매장이 있어요. 지금 사람 엄청 많죠? 뉴욕의 브라이언트 파크라고 주변에 카페도 많고 이렇게 도심에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예전에는 여기 근처에 있는 블루보틀에서 커피 사서 여기 앉아서 쉬었는데 오랜만에 라콜롬브 라떼 먹고 싶어서 라콜롬브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 라콜롬브 라떼고요. 이거는 라떼? 이건 드래프트 라떼라고 뭔가 약간 그 부드러운 맛이에요. 먹어볼게요. 라떼에서 왜 빛이 나지? 아, 역시 맛있다. 저는 에스프레소 아닌데? 오트 드래프트 라떼인데 더 고소해요. 오트밀 드래프트 라떼. 비교가 안 돼. 내가 여기 우유 많이 먹으니까 다시 여드름 올라오기 시작했어. 한국에서 우유 안 먹다가 저 여기서 구독자님 만났어요. 구독자님 지금 일하고 계세요. 사실 화이트를 사고 싶었는데 화이트가 품절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쓰고 있는 게 1TB라서 사지 정리하기 귀찮아서 그냥 1TB 똑같은 거 샀거든요. 어차피 큰 차이도 안 나고 저는 영상을 찍어서 용량이 클수록 좋아서. 제가 어떤 색을 샀냐면요. 와우! 어메이징. 예쁘죠? 엄청 예쁜데? 화이트가 1TB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512로 구입을 했습니다. 아니지. 화이트가 아니잖아. 화이트가 1TB가 없어서. 화이트가 1TB가 없어서 내추럴 티타늄으로 1TB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 나는. 예뻐. 제 차도 실버 컬러거든요. 애플은 실버지. 아, 근데 나 액정필름 없어서 못 쓰겠는데? 액정필름 필요 없어. 와, 나 가격 봤으면 안 샀다. 미친 거 아니야? 뭐? 이게 7만원? 65,000원인데 그럼 아까 토탈 가격이 미국이 훨씬 싸네. 그지 토탈 가격이. 어 근데 엄청 좋다. 오 대박. 만져봐. 오 이 느낌이 엄청 이쁘다. 벌써 기름 묻기 시작했어. 와 이거 엄청 선명하긴 하다. 이것도 비프. 오, 엄청난데?
아디다스 뉴욕 사려고 왔는데 여기 시티샵이라고. 헐, 디자인 너무 했잖아. 에서 이렇게 사이즈를 재는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오케이? 재밌어? 아니야. 나 무서워. 내가 숨 쉬면 안 되는 거 알지? 나 무서워. 어? 어? 말도 안 돼. 거짓말하지 마, 언니. 이것이 저의 발가락입니다. 아니 아니. 5.96. 벤치 표시가 안 되네. 어디, 작네 언니, 애기 발이네. 어디가 250이야? 여기 이거? 레프트. 그럼 나 245야? 나 애기 발이네. 나 애기 발이네. 250을 신어야 돼. 태연아, 설탕 있어? 아 진짜 마실 거야? 오, 진짜 맛있어. 나 진짜 리스펙해 준혁아. 매일 일 안 하는데 막. 짜잔, 찹스테이크. 소스가 없어서 야매해요. 좋아요. 찔겨도 그냥 킵고잉. 좋다. 찔겨도 킵고잉. 찔기죠? 아니? 이런 건가 찔기만 해요. 그린맘은 김밥을 싸고 있어요. 마요네즈가 이걸 어디면 가야지. 오늘은 나이아가라에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끝냈고 지금 친구들은 그 렌트카 찾으러 갔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우와 하고 별로다 이러려고 그랬지. 아니 여기다 이거 귀엽다. 이거 하나 귀엽다. 귀여운데 이거는? 맛있다. 네? 초콜릿 폼 콜드브루. 맛있는데? 바닐라 시럽 빼니까 너무 맛있어. 크림이 맛있어. 아 여기 멋있다. 여기 식당인가 봐. 저기. 와인 셀러네. 와. 와인. 와. 전 세계 구독자 1위에. 맛이 두 가지다. 밀크 초콜릿이랑 피넛버터. 두 개 사갈까? 아니면 두 개 사갈까? 수인이 초콜릿 좋아하잖아. 아니야, 저기 많은데, 분명. 아이씨, 미스트 안 먹었잖아, 그치? 두 개 사가지. 이게 15,000원이었지, 소라? 먹어봐. 이게, 이거 ASMR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때요? 응! 입에서 사라졌어? 응! 아이스크림에 동글건도 한 건데 이거 나눠 먹어볼까? 아이스크림 동글건도 많이 하더라고. 내가 보는 유튜버가 맨날 동글건도 하거든. 느끼한 달콤한 그 달고나의 한맛 자기 맛이네. 그리고 이 동글건도에서 이쁜 모양만 했으니까 비싼 거야. 동글건도 하면 부풀거든. 여기는 지금 워킨스 글렌이고요. 나이아가라 가기 전에 가는 곳인데 트레일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더 걱정되긴 하는데 저는 왔으니까 걸어야죠? 날씨가 안 좋아서 그냥 동네 산 걷는 기분이요. 나의 5배를 땡겨서. 와 완전 높은데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 동부의 그랜드 캐년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깎인 듯한 느낌이. 사람 사이즈를 보면 알겠지만 되게 높아요. 과연 무엇이 나이아가라 왜 가? 여기 나이아가라 이렇게 가까이 볼 수 있나? 와 진짜 안 보여. 진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아바타 뛰어놀 것 같지 않아요? 특히 이 부분 지금 내려갔다가 끝이 없어서 가려고요. 약간 등산한 사람만 됐어요. 힘들어요. 한 1시간 걸었나? 1시간까지는 아니고 왕복 한 40분? 40분은 걸었다. 이렇게 더 가야 돼? 응. 멀어서 157cm. 언니 대왕 신발 옆에 서봐. 얼마나 조그매지나. 진솔이 기분 지금 좋아서 쏘 뷰티풀 아니야?
지금 버팔로잉을 먹으러 왔는데 이 버팔로잉이 여기가 처음 태어난 곳이래요. 그러니까 버팔로잉을 만든 곳에 왔습니다. 버팔로잉을 먹으러 가고 있고 사실 지금 너무 졸리고 피곤해가지고 누워서 자고 싶어요. 버팔로가 태어난 곳. 피자 대박인데? 아 이게 본래세요? 어우 어우죠? 와 시다. 제가 약한 숙소예요. 아, 이런 느낌. 저희 체크아웃하고 이제 나이아가라랑 보러 갈 거. 여기 밝으신? 네. 오늘 진짜 오랜만에 화장했다. 저기 나이아가라 있는데 습한 거는 미쳤어. 지금 짐 실으러 갑니다. 준영쿤 어디 갔지? 저는 3치즈 오믈렛에 햄을 넣었고 요 친구는 프렌치 토스트. 너 메이플 시럽 미쳤어. 이거 다 먹을 때까지 못 나가. 밥도 양념 넣어? 와. 와 설탕이야. 깜짝 놀랐어. 설탕이 씹혀? 근데 뭔가 호떡 페이스트 올려서 호떡 그래 호떡 맛나 응. 시나몬 가루 뿌려놔서 그래 호떡이야 치즈 좋다 후회하고 있어? 에? 좋아 아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밖에 얘기면? 아 어 뜨거워 용암이야 나이아가라 폭포 여러분 물살이 장난이 아니에요 와 지금 밥 먹고 구경 중인데 대박 큰 와 진짜 물살이 엄청 세요 이렇게 와 밀키스 같아요 밀키스 여기 지금 무지 깊었어요 저 빨간색이 캐나다 벨이에요. 저기가 지금 캐나다에서 보는 나이아가라 폭포고 여기는 미국에서 보는 나이아가라 폭포. 기념품 샵이 있거든요. 나 또 하나는 사야지 이런 데 왔으면. 나이아가라 챔피언. 그거 예쁘다. 챔피언이야. 사이즈가 왜 이렇게 길어? 디자인이 대박이에요. 와우. 여기 오비 입은 오리 하나 귀엽고. 다른 건 쏘쏘한 느낌? 저기 올라가서 보려면 4만원 내야 돼요 1인당 그래서 안 올라가려고요 밑에서 보지 뭐 이렇게 여기서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나이아가라 물이 성공. 위에 천장도 우와 저 많은 게 전부 다 맥주. 이게 맥주 앞뒤로 다 있어. 이게 다 맥주야? 오, 다 맥주야? 근데 여기 다 차 타고 오지 않나? 진짜 커. 내 얼굴 다 가려지는 걸 찍고 싶어. 와. 와, 이거 진짜 이거 거의 홈파티 할 때 먹는 정도다. 대박. 장준호 고기가 엄청 단 것 같아, 이거 먹어봐, 고기. 그래? 익숙한 맛이야. 장조림이야, 거의? 그래서 부셔서 올려줬나 봐. 우유칩도 넣었네. 그러네. 근데 그냥 나초 같은 것 같아, 색깔 나오는 거. 파란색이 들어가니까 별로. 와, 진짜. 이거 전부 다 맥주 나오는 건가 봐요. 이거 근데 어떻게 외우지? 숫자가 안 써져 있는데? 여기 지금 집 가기 전에 여기 나이아가라 폴스 아울렛에 왔습니다. 폴로가 있어요. 미친 판다. 이거는 룸스프레이인데요, 여러분. 이게 진짜 향이 진짜 진짜 강해서 여행마다 챙기면 진짜 진짜 좋아요. 근데 지금 세일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쟁여가려고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사려면 진짜 비싸거든요. 요새 사면 진짜 진짜 저렴합니다. 와, 계단 한 10,000원 좀 넘거든요. 근데 40% 세일해준다고 하니까 좀만 더 사갈래요. 오늘 전부 저희 엄마 아빠 오빠 선물을 담았어요. 한 10몇장 될 것 같은데? 이 300불에 제 거는 30불이 끝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이키 아울렛 진짜 싸요. 제 거는 레깅스 두 개 반바지 그거 사가지고 30불이 끝이지만 저희 엄마 아빠 오빠 거 사는데 한 250불? 나머지 진솔이 거라서 엄청 싸게 샀어요. 어, 피곤한지 다 지워지고 있네. 나이스 쇼핑. 왜 영수증을 안 주죠? 맛있는 스타벅. 위에 쌓이는 걸로 먹고 싶었지만 전부 다 섞어버린 초콜릿 폼 콜드브루. 이거 존맛탱. 이거 맛있어요. 추천. 이거 뭔가 한국에서도 사 먹고 싶은 맛인데? 네? 응, 맛있어.